아이유입니다. 여러분, 쿠키맨 본방사수 하셨어요? 일단 너무 재밌었고 둘이 신비 금돼지 조합이 아주 좋았어요. 금돼지 완전 잘 싸우던데? 원래 그렇게 잘 싸웠었나? 그리고 귀도연이 드디어 얼음 수정 속에서 풀려났습니다. 풀려났는데 근데 뭐지? 강님이가 부적의 힘을 사용해서 귀도연을 풀어주려고 하는데 청아가 나타나서 너희 형을 만나게 해준다고 했지 데려가라고 한 적은 없을 텐데? 그러더라고요. 아 망했다. 청아가 방해하려나 보다 했는데 갑자기 귀도군이 나타나서 데려갈 수 있으면 한번 데려가 보거라 하면서 귀도연을 풀어주더라고요. 이거 뭐 있다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귀도연이 이상해. 강림이를 보자마자 사복검으로 현룡까지 소환하면서 진심으로 싸우는데요? 이렇게 갑자기 사복검을 사용하는 귀도연을 이렇게 빨리 볼 줄을 몰랐어서 진짜 당황했어요. 근데 눈에 뭐가 씌인 건지 흑화를 한 건지 세뇌를 당한 건지 강림이를 못 알아보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공격을 했겠지. 그래서 귀도본이 데려가 볼 수 있으면 데려가봐라고 했구나. 귀도연이 제정신이 아닌 걸 알고 있어서. 와, 그럼 귀도연의 상태는 왜 이렇게 된 걸까요? 까만 눈동자도 그렇고 진짜 제정신이 아닌 것 같죠? 귀도연이 아닌 것 같은 느낌. 귀도연이 흑화를 한 걸까요? 아니면 세뇌를 당한 걸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뭐지? 도대체? 자, 고스트헌트로 넘어가봅시다. 오늘 쿠키맨 포획해야 돼요. 저번에 백초기 포획할 때 진짜 2시간 넘게 걸렸거든요? 여러분들의 댓글을 보니까 빨리 잡으신 분은 진짜 빨리 잡으시고 저처럼 늦게 잡으신 분은 늦게 포획을 하셨더라고요. 제발 오늘 쿠키맨은 빨리 떴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왜 고스트 탐지기로는 못 잡게 하시나요? AR 포획 너무 힘들어. 쿠키맨 혜택 이벤트가 열렸다네요. 오케이. 일단 포획을 해야 돼. 그래서 제가 엿을 좀 많이 모아놨거든요? 172개? 과연 172개 안에 쿠키맨을 포획할 수 있을지. 아 근데 쿠키맨 등급이 뭐였지? B급이었나? B급이었구나. 잡아봅시다. 제발! 한 방이 뜨는 거 아니야? 이렇게 웃었는데? 진명인가? 도안인가? 진짜 한 방에 떴어! 에? 진짜 이렇게 한 방에 뜬다고요? 아니 저번에 백초기 잡을 때는 그렇게 고생을 시키더니 확률을 조금 높이셨나? 신규 보스트를? 뭐야? 초콜릿 슬루타 폭발하는 쿠키맨. 한 방에 떴는데요? 진짜야? 실화야 이거? 마지막 공격! 아니 빨리 잡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이렇게 한 방에 뜰 줄은 몰랐어요. 너무 당황스럽네. 아무튼 B급 쿠키맨 6마리 포획에 성공을 했습니다. 와 대박이다 진짜. 아니 와 일단은 소리를 들어봅시다. 쿠키맨의 목소리를. 쿠키 반죽으로 이루었지. 나는 쿠키맨. 혹시 개인기 있으신가요? 쿠키 아이들을 홀려 쿠키 인간으로 만들 수 있지. 필살기는요? 쿠키를 만들 때 사용하는 도구와 재료로 고격! 초콜릿, 석유, 휘핑, 받아라! 나는 쿠키맨! B급 쿠키맨 공격력이 185고 체력이 12,950이네요. 스킬 공격력은 1,700. 특징, 본체가 쿠키인 악기. 쿠키로 아이들을 홀려 조종하는 능력.
아니 쿠키가 얼마나 맛있길래. 아 귀신 쿠키였지? 그 쿠키를 먹은 친구 아이들은 완전 홀려가지고 그 쿠키를 먹고 싶어서 막 쓰레기 봉투를 뒤져가면서 막 그 막 추잡스럽게 막 그 부시레기까지 쪼서 먹는 모습에 너무 깜짝 놀랐잖아요. 스킬 초콜릿 수류탄 폭발. 아이고 너무 초콜릿이 맛있어 보이던데. 폭발이 일어나긴 하는데 그게 초콜릿이었어. 끈적끈적한 초콜릿. 아무튼 쿠키맨 포획에 성공했습니다. 너무 빨리 잡혔잖냐. 쿠키맨 3버전의 모습은 쿠키맨 그 자체예요. 그 쿠키 반죽할 때 쓰는 밀대로 공격, 밀대를 들고 있네요. 귀엽다. 그리고 이 등에 꽂혀있는 저 사탕? 막대 사탕? 저게 휘핑기였어요. 저걸 막 돌려가지고 반죽을 하더라고요. 아, 근데 너무 빨리 끝나가지고. 아, 지금 약간 멘붕이 왔어. 얘를 일단 소환을 해서 전투 모드를 해봅시다. 됐다! 자기가 만든 쿠키를 맛있게 먹고 있는 쿠키맨의 모습이네요. 근데 그 쿠키 맛있어 보이긴 하더라. 애들이 먹방을 잘하더만요. 쿠키를 막 와가작 먹으면서. 끝! 아 그리고 고스트헌터에서 지금 대박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무조건 참여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거 신비아파트 신작 게임 투표 이벤트 중입니다 여러분. 신작 게임 투표를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무조건 해야지. 카페 들어가가지고 자세한 내용을 볼게요. 두근두근 신비아파트 신작 게임 투표 이벤트! 어쩌고저쩌고저쩌고 아주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24년에 공개할 새로운 신비아파트 게임! 아래 두 가지 게임을 보고 이벤트에 참여해주세요. 와, 두 가지 게임이나 준비를 하셨는데 이 중에서 투표를 해서 하나면 오픈을 하나요? 둘 다 하면 안 되나요? 그러면 힘드니까 이렇게 투표를 진행하시는 거겠죠? 일단 1번 주비왕자와 하늘성. 일단 가제라고 합니다. 기다렸네 용사여. 오, 이렇게 게임 화면을 미리 볼 수가 있고 스토리 기반의 퍼즐 게임이래요. 하늘 마루를 침략한 어둠 고스트들의 위협으로부터 하늘성을 지키고 무너진 하늘 마루를 복원하면 다양한 이벤트와 스토리가 발동. 기상천외하게 터지는 새로운 퍼즐을 즐겨요. 아 여기 퍼즐 모드 보이죠? 이런 식으로 퍼즐을 해가지고 고스트들을 처치하는 퍼즐 게임인가 봐요. 근데 이런 퍼즐 하는 거는 이미 고스트 헌트 지금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재밌어 보이긴 하는데 아무튼. 그리고 2번 이게 진짜 대박입니다 여러분. 신비아파트 천재 RPG 게임화면 보이시나요? 강렬한 전투 RPG래요. 강림과 함께 인간계를 지켜줄 수 있을까? 리얼 비율 그래픽으로 만나는 멋진 액션의 신비아파트 천재 RPG 게임. 나만의 고스트 조합으로 최강의 팀을 만들어요. 리얼 비율 고스트래요. 진짜 대박이죠? 이렇게 귀신을 소환해서 스킬을 쓰면서 이제 상대방이랑 싸우는 거겠죠? 그러니까 인간계를 침략한 고스트들이랑 싸우는 거지.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이거? 1번이 약간 귀염뽀짝한 그런 느낌이라면 2번은 완전 빡센 전투를 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인 것 같아요. 일단 저는 더 끌리는 거는 2번인 것 같아요. 귀신들을 소환해서 나만의 덱을 만들 수가 있고 스킬도 써볼 수가 있고 그러면서 인간계를 강림이랑 함께 인간계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느낌. 재밌을 것 같아. 이벤트 참여 경품 제발 걸렸으면 좋겠다. 바로 댓글 달아야지. 1등이 2명인데 1등 맞겠죠? 시즌5 고스트 세트를 준다고 합니다. 아크릴 8종을 준대요 여러분. 라미아랑 스마일러고 얘는 마몬 구차기 블랙 크라켄 쿠키맨 백초기
그리고 얘 옆에 얘 뭐냐? 이거 오프닝에 나왔던 그 폭두각시 나무 귀신 맞죠? 폭두각시는 아닌가 보다. 코가 안 길어 보이는데. 아무튼 나무 목각인형? 그런 느낌인데요? 약간 생긴 게 그거 같다. 그거 뭐지? 인형인데 칼 두고 막 이렇게 쫓아서 공격하는 거 있잖아요. 아, 이름이 생각 안 나네. 아무튼 얘 이미지를 보자마자 이상하게 걔가 생각이 났어요. 아,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이거 너무 받고 싶다. 그리고 귀신 구슬로 싼 장난감 4명을 주고 신비티아의 웨하스 한 박스를 4명에게 준다고 합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댓글로 기대되는 게임의 번호와 함께 응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하면은 이벤트 참여 끝! 그리고 당첨 발표를 기다리는 거예요. 기간은 12월 7일부터 12월 31일까지네요. 기간이 제법 기네요. 당첨자 발표는 1월 5일날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와, 아무튼 이렇게 신작 게임도 너무 기대가 되는데 경품까지 준다고 하니까 이거는 댓글을 안 달 수가 없죠. 저는 바로 댓글을 달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달아보세요. 그리고 혹시 아세요? 이거 당첨되면은 상품까지 받을 수 있어. 대박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게임이 더 끌리시나요? 1번? 아니면 2번?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쿠키맨포에게 성공을 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한 방에 잡힐 줄을 몰랐어요. 너무 당황해가지고 오늘 약간 횡설수설을 한 것 같은데 한 방에 잡혀서 좋으면서도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여러분들은 쿠키맨포에게 성공을 하셨나요? 얼마만에 잡히셨나요? 저처럼 한 방에 잡으신 분 계세요? 그럼 다음에 또 새로운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아리미입니다. 여러분! 쿠키맨 본방사 쇼하델레 좋다는 말입니다. 뭐야? 이렇게 빨리 잡혔다고? 너무 빨리 잡혀도 영상 각이 안 나오는데 이거 어떡하지? 네. 아, 그리고 고스트헌터 카페 보니까 어떤 분께서 스마일러를 벌써 포획을 하셨더라고요. 원래는 목요일마다 한 마리씩 그 추가가 되는데 스마일러는 다음 주에 그러니까 추가가 돼야 되는데 벌써 잡혔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혹시나 스마일러가 잡힐까 싶어가지고 포획을 조금만 더 해볼게요. 안 나올 건가 봐. 혹시 그냥 일반 뉴스를 써야 되나? 뉴스는 안 나오네. 안 나와.